여러분 안녕. 일주일 만에 뵈니까 반갑네요. 여러분 요즘 휴가철인데 사실 또 멀리 못 가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. 저도 휴가철이라서 뭐 멀리는 못 가더라도 마음의 힐링을 하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또 집에서도 뭐 하려고 하고 혼자만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도 많이 하고 지내는데 오늘도 채영이랑 함께 즐겁게 우리 보내볼까요? 오늘은 저도 외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까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메이크업을 너무 많이 하면은 좀 나중에 메이크업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하면서 또 요즘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 꾸안꾸? 꾸안꾸? 알았어?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또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막 너무 막 땀을 흘리는데 피부를 너무 두껍게 해도 막 덕지덕지 막 그런 지저분한 느낌이 되고 그래서 아침에 너무 크림을 많이 안 바르거나 두껍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약간 가볍게 베이스를 오늘은 이 쿠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듀얼 베이스예요. 자세히 보면 여기랑 위에랑 여기 밑에랑 색깔이 달라요. 이 부분이 하이라이터, 여기 밑에가 일반 이제 쿠션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손가락을 오! 색깔이 다르죠? 이게 커버도 되고 하이라이터도 같이 되니까 너무 과해 보이지 않고 좀 간편하고 그러니까 요 일단 하이라이터로 코랑 밑이랑 여러분 아시죠? 이 T존 T존에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쿠션으로 얇게 더운 날씨에 너무 두껍게 하면은 진짜 나중에는 막 화장 맛있죠? 막 떡져 보이고 네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얇게 발리고 처음 발랐던 것처럼 정말 약간 깨끗하고 산뜻한 맑은 피부가 유지되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느낌이 좀 가볍게 발리면서 좀 부드럽게 발리는 것 같아요. 어떤 쿠션은 잘못 사용하면 너무 막 진하거나 너무 무겁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가볍게 약간 정말 요즘 같은 날씨 더운 날씨에 쓰면 딱 좋은 쿠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미세 펄이 들어가가지고 야외에 나갔을 때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가 엄청 막 광채가 나는 그렇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햇빛에 나가면 더 야외 나가면 더 예쁜 이 아이가 온천수가 함유되어 있어서 더 피부가 겉뿐만 아니라 지금 속에까지 약간 촉촉함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. 나는 화장 안 해도 이쁜데 여러분 피부가 완전 광이 나지 않아요? 네, 우리 이제 외출을 해보도록 할까요? 네, 여러분
제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는지 궁금하죠? 짠! 와! 나무들이 엄청 많아. 그 또 인싸들이 많이 다닌다는 카페입니다. 너무 여기 오니까 진짜 어디 진짜 숲에 온 느낌이에요. 숲, 숲에 온 느낌.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? 새소리가 막 들려요. 여러분, 새소리 들리죠? 와! 푸릇푸릇한 게 막 건강한 느낌? 촉촉한 느낌? 여기는 온실인가 봐요. 카페를 이렇게 식물원처럼 만드니까 너무 느낌이 좋고 막 그린그린하지 않아요? 온실에서 여기 우리 앉아가지고 차를 한잔 할까요? 아침에 메이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유지가 잘 되고 있나 볼게요. 예쁜데요?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정말 촉촉함이 그대로네.